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인성지도 프로그램 강좌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인성지도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강의의 목차입니다. 맨 먼저 유치원 인성지도 프로그램 개발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는가 하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 개발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운영의 예를 보여드린 다음에, 유치원 과정을 마치고 이어서 초등학교 과정에서의 인성지도 프로그램 운영의 예를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 시간의 강의를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 보면은 지금 유치원 아동들이 벽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죠? 뭘 그리고 있는가요? 이건 그리고 싶은 걸 자유롭게 대개는 그리게 돼 있고요. 너 그리고 싶은 게 무엇이든 자유롭게 그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왜 그걸 그렸는가? 이렇게 나중에 설명하면서 인성지도를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예를 갖다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유치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죠. 과거에는 유치원은 부잣집 아이들이나 갈수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유치원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어가지고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육에서의 많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은 인성교육과 관련이 있어서 오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과거에 유치원 교육에서는 한글을 가르치고, 기본적인 숫자를 가르치고, 국어와 산수의 그런 기본 기본적인 것을 가져가고 초등학교 가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유치원 교육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초등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시작하고 유치원에서는 인성교육 중심으로 그렇게 유치원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들이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치원 과정에서 인성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 하나의 목적은 물론 어린이들이 곱고 아름다운 그런 심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하도록, 이 창의적인 사고라는 것은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생에 가서만 개발되는 게 아니라 유치원 단계에서 더 오히려 선입견 없이 그런 자기 자유로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심성, 그 다음에 높은 창의력, 이것이 유치원 과정에서의 인성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개발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는, 원아들이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어 하고 하는 걸뭘 재미있어 하는가, 뭘 흥미롭게 생각하는가. 왜냐면은 그때는 주의 집중이 잘 되질 않죠. 주의 집중이 잘 되질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흥미있고, 그 다음에 하는 활동들이 재미있다고 생각될 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아들의 흥미와 재미를 고려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서 관찰되는 그런 현상을 대상으로, 멀리 있는 책이나 있어서 우리 자기 주변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자기 가까이에서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유치원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활동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아동들을 놓고 가만히 앉아서 교사가 설명을 하고, 알았죠? 하고 이렇게 하나씩 뭐 지식을 시키는 인지 교육 중심이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해보도록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하는 과정에서 재미도 느끼고 뭐또 배울 수 있도록, 이런 활동 중심의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인성교육 프로그램이죠. 생명의 존중, 그 다음에 자연보호의 필요성 같은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때 생명이란 무엇인가, 자연보호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실제적인 이론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에 대한 오히려 깊은 지식보다도 그런 필요성, 생명을 존중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자연보호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걸 인식할 수 있도록 인성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가장 가까이에서 할수 있는 것은,
식물과 상호작용을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이제 예시입니다. 실제 이 프로그램 예시 개발된 그 예시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화분이 있죠. 화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식물을 키우는 건데, 요즘 애들은 그 현대 도시 생활에서는 어떤 자연의 그런 접근 같은 게 어렵지 않죠. 시골에 있으면은 주변에 나가서 주변에 있는 식물들, 주변에 있는 동물들 봐가면서 같이 어울려서 그런 생태적인 감수성을 키워가면서 이렇게 시골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데,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도시 생활을 하고 그 도시 생활하는 아동들은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식물원에 가야 된다거나 동물원에 가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입장이 지금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지금 구성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린 애들이, 준아이들이 식물을 가꾸고 그 성장하는 과정을 이제 관찰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식물이 이렇게 해서 씨에서부터 자라서 크는구나 하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게 아주 생명이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제가 계획할 때는 교사가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 사람이 첫째는 인성과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과 인성교육이, 인성이란 뭐고 인성교육이 어떻게 되고, 특히 유치원 과정에서는 어떤 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러면 식물과 인간관계, 그 다음에 녹색 식물의 역할 같은 것을 이해를 해야 이것을 개발하기에 좋고요. 그 다음에 아동이 활동하기 좋은 곳, 작용을 위해 식물을 키우고 그걸 관찰한다고 해도 아동이 자기 주변에서 볼수 없는 걸 알지, 그 다음에 활동하기 어려운 걸 알지 하는 것은 안 되고 쉽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을 고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물 같은 걸 키우는 것은 사실은 그런 걸 키워보는 사람들, 화원에 있는 사람이 될지, 그 다음에 그런 뭐 농부를 할지, 그런 식물을 키워본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뭐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실제 어떻게 어디에서 운영할 것인가, 언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나중에 계획이 된 다음에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에 이제 표를 참조하면 몇 가지 식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그몇 가지의 그런 예들을 갖다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어디에서 할수 있는가? 교실에서 할 건가? 교실 밖에서 할 건가? 기타 장소에서 할 것인가? 활동 내용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잔디 인형을 만들어, 잔디 인형을 만들자. 또는 한 사람당 한 화분 하나씩을 가지고 자기 화분을 갖고 오보자. 봉숭아 물들이기를 해보자. 꽃잎 가지고 염색을 해보자. 채소를 이용한 그린 요리 활동을 하자. 이런 건 교실에서 쉽게 할수 있는 활동이고, 그 다음에 학교 주변에 그런 텃밭이 있다고 그러면은 텃밭에서 어떤 오일할지, 고추랄지, 물할지, 참할지, 이런 걸 하면 채소를 길러보자 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야생화, 거기에 야생화들이 있다고 그러면 학교 주변에 그걸 관찰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야생화를 관찰해보자. 그리고 야생화를 이제 그리기도 하고, 그 잎을 따다가 뭘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물원이나 자연학습장을 이제 방문하죠. 이건 어떤 학습 계획을 세워서, 방문 계획을 세워서 식물원에 이번에 가보자. 그 다음에 자연학습장이 있다고 그러면은 생태숲이 있다고 그러면 생태숲, 또는 요즘 다양한 자연학습장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죠. 거기에 가서 이런 관찰을 하고 또그 해설하는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해가지고 이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활동 중심으로 되어 있죠. 이제 교사가 이런 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런 것들을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뭔가,
이제 교실에 써야 되는데 그 교실이 만약에 뭐 햇빛도 잘안 들어오고 환기도 잘안 되고 빛이 시원찮고 습도가 안 맞고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걸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내에서 재배할 수 있는가? 이 식물이 실내에서 재배가 잘 되는가 하는 것도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식물을 할 때, 각각의 그 식물의 특성을 잘, 이건 예를 들어서 물을 자주 줘야 되는 식물인지, 이건 어떤 진딧물이 잘 생기는 곳인지, 이런 식물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실에 만약에 그런 햇빛도 잘안 들이고, 뭐 습도도 맞지 않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수중식물이나 음지식물 같은 것도 키울 수가 있죠. 햇빛이 잘안 들어오는 데는 양지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은 잘못 키울 거니까, 그때는 음지식물을 키운달지, 그 다음에 숯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재배하는 법을, 다른 법을 알아본달지, 이렇게 이런 걸 유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실 밖에서는 이와한테 적합한 활동을 교실 밖에서 그 예를 들어 시간이랄지 하는 자기의 그런 운동량이랄지 난이도랄지 이런 것이 유학에 적합한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 교실이라는 터들에서 좀 벗어났죠?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공부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텃밭이 있다면은 거기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텃밭을 돌아다녀가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많은 경우에는 단체로 관람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유료 관람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학부모랑 같이 가기도 하고 이런 견학이나 이런 자연학습장을 방문할 텐데 이때는 아예 다양한 식물이 아주 다양한 식물들이 있겠죠? 식물원에 가면은. 그래서 그 다양한 식물들에 대해서 그 상호작용을 할수 있게 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뭡니까? 각각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거나 뭐 적을 수 있으면 적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모양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교사가 설명을 하거나 그 식물원에 있는 그 설명을 해주는 그런 안내자가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건 교사의 많은 연구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식물원에 가는 것은 이제 우선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 돈도 소비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계획을 다 세워가서 교사가 이걸 어떻게 식물원에 가서 아동들한테 인성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그런 연구와 그 다음에 전문가들한테 물어가지고 여기에서 거기 가서 이제 식물원에 그런 식물원을 그런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 와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물어봐서 이런 인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어떤 외부의 그런 견학이나 방문을 해 선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어가지고 학부모들이 당연히 그때 그 장소에 가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어떻게 내고 하는 걸다 알고 있다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이게 일상적인 학교 과정이 아니라 유치원 과정이 아니라 특별히 이번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학생들을 데리고 왔다고 생각한다면은 원생들을 데리고 왔다면은 우선 학부모들 관심이나 참여를 유도하고 학부모 같이 갈 수도 있죠? 같이 안 가더라도, 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저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구나 하는 그런 관심, 유치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도 있게 해서, 그리고 가정 통신문을 발송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가정 통신문은 예가 있습니다만, 뭐 이걸 다 읽진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의 계절을 봄이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왜 여기에 우리가 이번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가? 귀중한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합니다. 식물 재배에 대해서 이게 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랄지, 그 다음에 이게 유치원이 무엇을 여기 유치원 원생들이 무엇을 하게 될 거랄지 따라서 이런 것을 다 알려드린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이런 방문하는 그런 목적이랄지 필요성이랄지 방문을 해서 학생들이 하는 내용이랄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설명하고. 이렇게 안내해주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이제 실제 실행을 해야죠. 실행을 하려면은 우선 어떤 재료가 필요하다면 교사가 재료를 구입을 해야죠. 밖에서 재료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그 구입한 재료를 갖고 실제 뭘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재료를 제작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교사가 제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사와 학생이 같이 어떤 재료를 준비를 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 자 우리 같이 이것을 준비를 합시다 해가지고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제 계획된 프로그램을 갖다가 활동을 하는 것이죠. 식물을 키운다거나 식물을 관찰한다거나 설명을 듣는다는가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운영의 예입니다. 실제 프로그램들을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1인 1화분 가꾸기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 운영한다고 할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유치원에 그런 어떤 한쪽 코너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게 자기 개인 하나씩의 그런 화분을 줘가지고 그것을 키우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 화분이 자기께 결정이 되면은 거기다가 이름표를 만들도 이름표 만드는 것도 학생들은 유치원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표를 예쁘게 만들기 또는 만들어진 이름표를 예쁘게 꾸미기 하는 것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가꾸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거겠죠. 그런데 유치원 학생이 뭐 화분을 가꾸을 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일 흔한 것이 뭐겠습니까? 물주기. 이건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얼마만큼 줘야 된다랄지, 그 다음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놔야 된달지, 그 다음에 혹시는 뭐 진딧물 같은 게 생긴다고 그러면은 그 진딧물을 제거한달지, 또 조금 장기간에 그런 키운다고 그러면은, 이제 낡은 잎이 있다고 그러면 그 낡은 잎을 떼어낸달지는 그런 유치원생이 할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화분을 어디에다 놓을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 식물을 실제 가꾸는 거. 물주기랄지, 청소해주기랄지, 진딧물 제거랄지, 시드닙 제거랄지, 이런 것을 할수 있도록 실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1인, 1화분 가꾸기 할때 어떤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니까요. 화분 가꾸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화분 가꾸기를 뭘 하기 위해서? 인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인성 지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 이제 유치원 애들이 서로 모여서 어떤, 자, 여기에는 각 판에 하나씩 자기 것이 있겠죠. 나는 이건 철수고, 이건 영희 거, 이건 명희 거, 뭐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린애들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식물을 기르면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가? 어려운 점이. 요즘 또 유치원에서 글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유치원 고급반이 되면은 글을 쓸 수도 있죠. 만약에 쓸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 쓰게 하고 쓸수 없다고 그러면 그걸 말로 하도록 하면 되죠. 자, 명의는 이걸 키울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 하고 말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쓰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 화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또는 식물에게 말해보기. 이 어린 애도 아이들은 유치원 애들은 애니미즘이 있죠. 그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 사람과 같은 그런 생명체가 있어서 마치 말을 할수 있는 것처럼. 실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식물이 살아있는 뭐그 동물같이 느껴가지고 거기다 말을 하는 그런 단계가 2단계니까 그렇게 말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 여러 사람이 키웠는데 네 친구 네가 키운 거 말고 다른 친구들이 키운 거 화분 잘 구경해보고 무엇을 느꼈는가를 얘기를 해보라 할지 이건 뭘 키워줍니까? 우선 발표력 같은 걸 키워주겠죠? 발표력 같은 거. 그 다음에 친구와의 그런 우정이 생길 겁니다. 우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서로 친구끼리 모여서 토의를 해본다고 그러면 토의 기술도 늘어날 것이고, 소위 의사소통 기술이 늘어나죠. 핵심 역량인. 그 다음에 친구끼리 뭐가 생길 것이고, 우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협력해서 협동해가지고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성적인 요소랄지, 핵심 역량적인 요소 같은 것을 여기에서 지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치원 프로그램으로 무슨
무순을 수경 재배해보는 건데요. 흙으로 재배하지 않고 그냥 수경 재배, 간단히 수경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무순이 있죠? 무순 아주 잘 큽니다. 잘 크고, 이게 수경 재배를 할수 있는 이런 틀들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건 틀에다가 그 재배하는 용액만 집어넣으면은 지가 잘 크고 햇빛이 있는 곳에 내놓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우선 관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순이 어떻게 생겼는가 관찰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르는 과정, 이걸 어떻게 기르는가 하는 걸 설명을 해주고, 아, 이건 이렇게 기르는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우리가 흙이 없었죠? 흙이 없었는데, 이게 큰다는, 큰 건, 이걸 수경재배라고 그러고, 수경재배는 물속에 그런 양분들이 녹아있어서 그 양분을 흡수해가지고, 뿌리에 흡수해서 이렇게 무순이 자란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실제 그것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무순 수경재배의 활동 목표가 되겠고요. 이건 대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키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어떤 재료가 필요하냐면 무씨앗이 필요하고, 수경재배 용기, 물, 그 다음에 돋보기, 필기도. 만약에 이렇게 자라는데 입이 어떻게 생겼나를 보자고 그러면은 그냥 봐야 잘안 보이니까 더 크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돋보기를 한다거나, 만약에 글을 쓸수 있는 애들이라면 이제 필기도구로 한다거나, 또는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림을 그리는 그런 크레용 같은 것도 필요로 할 것이고요. 사전에 무순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서로 얘기를 나눈다. 이제 교사들이 설명을 해줬죠? 해주면 자기들이 이제 그 설명을 듣고는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처음에 뭐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뭐 하지?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면은 무순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들이 복습도 할수 있고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능력도 키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활동을 몇 개로 나누어서 씨앗을 심는 단계 또는 싹이 나는 단계 다 자란 후에, 그 다음에 무순은 나중에 그걸 다 자란 다음에 그걸 채취를 해가지고 이걸 요리를 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무순은 하나만 가지고 요리하는 건 매워서 잘못 먹고요. 제일 좋은 건 비빔밥 할때 거기다 무순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같이 비비면은 매콤한 그런 맛도 있고 좋아서, 이건 이제 확장 활동으로도 이런 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무순을 재배할 때 인성 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에서 그런 것들을 키우고, 나중에 이건 뭐 어때? 아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도의 그런 사진 같은데요. 교사가 설명을 하고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토의할 때 그런 모습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이때 학생이 뭔 활동을 하도록 하느냐? 무순이 자라는 동안에 나는 뭔 생각을 했는가를 알아보자. 그렇게 알아보려면 교사가 이제 물어보겠죠? 자, 명철이는 무순이 자라는 동안에 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자꾸 막 커나가죠? 커나가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면, 사실은 그 유치원 단계에서 의외의 답변들이 여러 가지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키우다 보니까 어떤 애는 잘안 크고 시들시들할 때도 있겠죠? 그러고 다시 그런 영약을 줬더니 다시 키운달지, 햇빛이 잘 드는 곳을 놨더니 다시 키운달지, 그럼 무순이 잘안 자고 이렇게 시들었을 때는 기분이 어땠는지 그 기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 성장한 다음에 그걸 뜯어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비빔밥을 누구랑 같이 먹고 싶어? 왜 그래? 왜 걔랑 같이 먹고 싶어? 그러면 내가 걔가 나한테 뭘 잘해줬다거나, 나는 걔를 뭐 좋아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런 걸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식물과 가까이 할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인성 교육의 하나의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을 비치하고 감상하고 관리하는 거. 그래서 그런 식물에 대해서 생명의 그런 소중함 같은 걸 인식한다거나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수경재배 활동을 갖다가 한 다음에 나중에 어떤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은 중간 활동 단계,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인성 덕목이 정말 있었다고 그러면은 협동이라는 덕목이랄지, 예, 그 다음에 배려라는 덕목이랄지, 예, 뭐가 저건 덕목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실제 얼마나 학생들이 예, 인성이 개발이 됐는가를 갖다가 점검하는 것도 인성교육 활동의 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프로그램. 지금까지는 이제 유치원 프로그램을 얘기했고,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식물에 관한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는 이제 다른 유형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반갑다, 친구야 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친구들이, 초등학교 가면은, 사실은 처음에는 서먹서먹 하죠? 서먹서먹 하지만은 조금 있으면 다들 자기들 짝이 생겨서 이렇게 서로 끼리끼리 다 놀게 되는데, 반갑다 친구야 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뭘 하냐면은 우선 뭘 그리도록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집단에서 뭔 말을 해보라고 그러면 혼자가 아니라 클래스 내에서 이렇게 말을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타인이 말하는 것을 갖다가 듣고 내가 또 이해를 하고, 왜냐면 집에서는 되게 뭐저 혼자 있거나 어떤 경우는 둘이 있거나 누구하고 얘기를 주고받아가면서 의사를 나눌 데가 없죠. 엄마가 뭐 해, 뭐 먹어, 이리 와, 저리 가, 뭐 일일이 지시를 받던 그런 거였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유치원을 거치고 초등학교에 오면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친밀하게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자기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표현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소절에 해서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이 이 활동의 목표고요. 그럼 실제 뭘 하느냐?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니까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은 특히 활동이 많습니다. 내가 누굴까? 어릴 때뭐 철학적인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니면 나는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그걸 그림으로 표시해보기. 나는 누구인지, 또는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예? 나는 뭐가 될 것인지,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 자신의 느낌을 갖다가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야, 너 그림 그린 거 보니까 너는, 로봇이다. 로봇에 잘 계신, 넌 로봇이라고 그러자. 어떤 그림을 그렸더니, 뭐, 날아가게 그랬다면, 너는 나비. 너는 이제 네 별명은 나비야. 너는 로봇이야. 뭐,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그림 명찰 발표기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명찰을 주고, 그걸 갖다 그림을 데코레이션 하게 하는 것입니다. 색칠하게 해서 예쁘게 꾸미게 한달지. 그래서, 야, 다 그림, 명찰들을 한번 앞에 쭉 해놓고 비교해보자. 랄지. 그 다음에 나를 돌아보며 작성하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였는가 하고 이제 글을 써본다거나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라면 어떤 기대, 이걸 어떤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아마 이런 초등학교가 서기 전에는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나는 누구인가 아주 어렴풋이나마 자기를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갖다가, 왜냐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도록 했으니까요. 그걸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개방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이제 서로 발표를 하면은 집단 구성원들 간에 어떤 서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아, 쟤가 저런 애구나. 쟤는 무엇을 좋아하는구나. 쟤는 앞으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구나. 쟤 집안 환경은 어떻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친밀한 사이가 돼서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그런 기술을 습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내 친구. 이제 친구가 있으면 사실은 죽마고우라고 그러죠. 죽마고우라고 그래서 이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사귀었던 정말 순수한 아무 이해타산 관계가 없이 사귀었던 그 친구가 사실은 죽마고우로 평생 친구가 될수 있는데, 그런 진정한 내 친구는 무엇인가? 자 친구가 다들 다쳐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그런 친구. 정말 아주 좋은 친구죠. 이런 친구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진정한 친구라는 게 무엇인가? 무엇인가 하는 건 상대방이 어떤 것인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친구들한테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인가? 이게 뭐 뒤집어서 얘기하면 상대방이 어떠면 나는 걔를 좋은 친구로 생각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친구를, 사실 친구 간에 제일 좋은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하는 그런 관심이 있고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고요. 실제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활동들에는 진정한 내 친구라는 그런 유튜브 애니메이션을 좀 보는 것이고 이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친구가 어떤 것인가 애니메이션을 보면 거기도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어떤 친구가 서로 정리를 해갖고 발표를 하도록 그래서 이제 모둠을 져가지고 자 우리 모둠에서는 진정한 친구라는 건 어떤 친구 어떤 친구 어떤 친구 그걸 쭉 정리하도록 하고 얘기를 모아가지고 우리 조에서는 우리 모둠에서는 진정한 친구라는 건 이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한달지 그 다음에 이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어려워하는 애는 어떻게 친구를 잘 사귀는가? 친구한테 뭐 사탕을 줘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친구가 잘될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친구, 나쁜 친구. 자, 친구들이라고 해서 다 좋은 친구가 아니죠? 진정한 친구가 아니고 좋은 친구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나쁜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들,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생각은 언제든지 내 자식은 아주 좋은 착하고 모범적인 아이인데 언제든지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제가 저렇게 지금 삐뚤어지고 있다 이렇게 다 비난을 하죠. 모든 학부모들이 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녀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해를 보고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을 사귈 때 조심해야 될 친구, 나쁜 친구가 무엇이 있는가를 잘 토의를 해보면은 자기가 그런 조심해야 될 친구, 나쁜 친구가 안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친구를 사귈 때 실제 저런 친구는 조심해야 돼. 저런 친구는 나쁜 친구니까 멀리해야 돼. 그런 실제 행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은 우선 타인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친구 진정한 친구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나 자신과 타인 사이의 그런 친구 관계죠. 관계를 이해를 하는 그런 폭을 확산시키고 근데 이게 서로 발표하고 토의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감정을 표현하거나 어떤 감정을 자기 정서적인 것을 잘 표현하는 능력, 자기 느낌 같은 걸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능력을 신장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건 인성교육을 떠나서 그런 학교 교육에서의 일반적인 그런 능력을 신장시키는 효과도 있겠죠. 그러면 진정한 내 친구라는 애니메이션은 어떤 것인지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진짜 친구일까? 소리가 우리 들리는지 장점을 한번 좀 최대한 이끌어내주는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야. 아, 잘 필요할 때 들리네요. 언제나 도와주는 예. 사람이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이야. 잠언 18장 24절에서 말하는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친구. 그게 바로 진짜 친구야. 이건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이라 그런 친구를 찾는 건 쉽지 그려가면서 않아. 설명을 애들이 쉽게 모두의 재밌게 볼수 마음에 있는 들려고 거죠. 애쓴다고 해서 진짜 친구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책도 표지보단 내용이 중요한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야. 믿을 수 있는 친구, 화내지 않는 친구, 잘못해도 잘 용서해주는 친구를 찾아봐. 그런 진짜 친구 한 명이 친구인 척하는 여기서는 사람 왼쪽 화면을 100명보다 확대해서 훨씬 나아. 볼게요. 익숙한 사람들 중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눈을 돌려봐. 설마 이런 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마음을 열고 시야를 넓혀봐. 자기랑 똑같은 사람만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취미나 특기가 다른 사람하고도 친구가 될수 있어. 나이가 많거나 길이가 어린 4분 사람하고도. 정도 됩니다.
다른 문화나 배경을 가진 사람도 좋지. 그러니까 안 될 거라는 선을 긋지 마. 하지만 좋은 표준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 친구가 널 이용한 적이 있었니? 뒤에서 흉을 보거나 거짓말을 퍼뜨린 적은? 그런 친구 때문에 상처받지 마. 나쁜 친구를 조심해야 돼. 그런 친구는 자기가 얻어낼 수 있는 것만 생각하거든.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이나 외모, 종교 같은 걸로 말이야. 진짜 친구는 그렇지 않아.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주지. 그러니까 현명한 친구를 사귀어야 해.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사람.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말이야. 잠언 27장 17절에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진정한 친구는 서로에게서 배운다고 알려줘.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돕는 거지. 어떻게 그런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다가오기만 기다려선 안 돼. 우리가 다가가야 하지. 먼저 가서 말을 걸어보는 건 어때? 잠깐, 말을 해야 하지만 자기 말만 하면 안 돼. 궁금한 걸 한번 물어봐. 그리고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거야. 잘 들어주는 건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지. 그 다음은? 맞아, 필요한 게 있어. 노력을 해야 돼. 우정이 계속 자라게 하려면 노력이 필요하지. 언제나 한결같은 친구가 되어줘. 잘 용서해주는 친구? 정말 힘들 때에도 항상 곁에 있어주는 친구 말이야. 그렇게 하면 정말 튼튼한 우정을 키우게 될 거야.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는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지. 관심을 갖는 거야말로 우정의 밑바탕이 되는 일이야.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야. 누구랑 친구를 할지는 자기한테 달렸지. 그러니까 신중하게 찾아봐. 진짜 친구를 말이야. 자, 어떻습니까? 내 진정한 내 친구라는 것을 그런 지도를 하기 위해 적합한 그런 유튜브였습니까? 인성 지도 할 때 많은 경우에 그런 유튜브에 있는 그 인성 지도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동영상을 갖다가 동영상을 이용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유튜브의 동영상입니다. 또 다른 것은 가려진 반쪽의 나를 볼 수 있다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것은 자기의 그림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감춰진 면,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숨겨진, 마음속에 숨겨진 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기회도 갖춰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지금 갈등이 있다 그러면은, 서로 지금 갈등이 있어서 갈등을 갖다가 해결해야 되고 그 갈등 원인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친구 간에 갈등이 있다고 그러면 왜 제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가를 갖다가 알려면은 내가 그 아이의 입장이 돼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갈등을 극복한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학교 생활에서 어떤 갈등을 빚은 사건이 있는가를 떠올려보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어떤 식당에 갈 때 서로 줄 서지 않아가지고 누가 새치기를 해서 문제가 생겼다랄지, 여하튼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또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친구를 괴롭혔다랄지, 왕따를 시켰다랄지, 그런 갈등을 빚는 상황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떠올리고 그것을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이 아니고 그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이 이제 양자 간의 갈등이 있을 때는 서로의 입장이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럼 왜 상대방은 왜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가?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입장의 차이를 정리해놓고 비교를 해가면서 선택을 한다거나 제3의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해서 그런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선 감정 이입 능력이 커집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내 마음하고 다른 사람 마음이 다르니까요. 그걸 완전 이해는 못하지만은 감정 이입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걸 생각하는 그런 걸 하면은 소위 어떤 행동이 둘 중에 하나가 더 올바른 행동일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떤 것이 올바른 행동이었구나. 아, 내 잘못이었구나. 아, 제가 저걸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상대방을 고려하는 자세로 도덕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능력을 기른다. 그러면 서로 이제 입장을 알았으니까요. 상대방의 입장도 알고 내 입장도 알고 그랬으니까 상대방을 좀 고려하는 입장에서 고려하고 배려하는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신장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라는 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이건 이솝우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두루미하고 그 다음에 여우가 서로 상대방을 배려해 가지고 식사에 초대하는 그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건 친구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에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있습니다. 즉, 친구와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도 생각해보고 자신이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났는가, 내 뭔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보고 친구와 그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이걸 이제 차렸으면 서로 그룹별로 돌아가면서 그 발표를 하도록 하는, 그러면 이제 발표 능력도 커지니까요.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자, 두루미는 여우가 초청해가지고 어디에다 접시에다가 그런 음식을 줘. 여우는 사실은 이런 병을 안 쓰니까 여우는 여기는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우가 초청했을 때는 접시 두 개가 있고 두루미가 초청했을 때는 이런 병이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 원래 먹는 방식대로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이걸 못 먹는다고 그러면은, 아, 쟤는 주둥이가 길어서 이 접시 갖고는 못 먹는구나. 아, 쟤는 이런 병보다는 이런 접시에다 놓고 먹는구나 하는 걸, 이렇게 상대방을 입장을 바꾸어서 이해를 해보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이솝우화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얘 기분이 어떻겠는가? 여우의 기분은 어떻게 어땠을 것인가? 두루미의 기분은 어땠을 것인가? 그걸 발표 능력을 길러주고요. 신장시키고요. 시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화가 난 상황에서 감정을 갖다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시장이 아니라 신장이고요. 감정을 통제를, 그런 능력을 신장을 지킬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갈등 상황을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했으니까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 이 초등학교 인성지도 프로그램의 그런 목표고 필요성입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에서 인성지도를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교재에 보면 이보다 좀 더 많은 그런 내용들과 예들이 있으니까 그걸 살펴보시고, 특히 그런 유튜브에 나와 있는 동영상 클립 같은 것을 이런 인성교육에 활용하는 것도 한번 잘 그런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